여러분, 앱 온 인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느 때 쓸지 헷갈립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잡아줄게요. 함께 하시죠. 일단 얘는 장소에도 쓸 수 있고 시간에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부터 갑니다. at은 뭔가 이렇게 쫙 꽂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짧은 시간일 때 써요. 예를 들어서 10시, 10 o'clock, 10시에 at 10 o'clock. 그래서 at,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에 비해 on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on을 쓴다. 예를 들면 월요일 하면은 Monday예요. 월요일에 하면은 at Monday가 아니라 Monday가 하루니까 on Monday.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 생일, my birthday, day, 하루죠. 내 생일에 on my birthday. 마지막 in은 4일에서 5일, 좀 긴 시간일 때 우리는 보통 in을 씁니다. 그래서 여름 하면은 summer, 여름에 in summer, 겨울에 in winter, 6월에 in July. 좋아요. 요게 끝입니다. 그럼 요걸 갖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시작. 그렇죠. 일어나다는 wake up 예를 씁니다. I wake up at 6 o'clock. 너는 어제 자정에 잤니? 어떻게 바꿔요? 잤니니까 과거예요. 좋습니다. 자정은 night이에요. 밤의 중간에 있으니까 midnight. 그래서 Did you sleep at midnight?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잠자는 거는 이렇게 그 침대에 가서 자죠. 그래서 sleep보다는 Did you go to bed at midnight? 이게 더 좋다. 이게 at입니다. 너 월요일에 뭐 했어? 어떻게 말할까요? 뭐니까? What did you do on Monday?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면은 on Monday 하면은 그냥 다가오는 월요일 한 번의 의미예요. 그에 비해서 on Mondays, S가 붙은 소리는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마다가 됩니다. 그럼 새로 갑니다. 너는 일요일마다 무엇을 하니? 그렇죠. What do you usually do on Mondays? S가 붙습니다. 내 생일에 나는 외식을 했어. 그렇죠. I ate out 언제? On my birthday. 나는 여름에 수영하고 싶지 않아. 좋습니다. I don't want to swim. 여름이니까 in summer. 요게 바로 전치사 at, on, in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너는 겨울에 무엇을 하고 싶니? 좋아요. What do you want to do in winter? 이런 전치사를 어느 때 넣을지 계속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나는 봄에 너랑 벚꽃 구경을 가고 싶어. 벚꽃 구경은 여러분 벚꽃은 이 벚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벚이라는 cherry, 꽃이 왕창 핀 blossoms. 이 벚에서 막 불이 납니다. cherry blossoms. 불났어? blossoms. 보러 가는 거니까 go see. 예로 가면 돼요. 또는 look at. 그래서 나랑 벚꽃 구경 봄에 가고 싶니? 좀 길죠? Do you want to look at cherry blossoms with me in spring? Or do you want to go see cherry blossoms with me in spring? 이런 표현들. 이게 바로 at, on, in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얘가 어느 때도 쓰냐면은 바로 장소일 때도 쓸 수 있어요. 장소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at은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구역이 나와 있지 않아. 그냥 대충, 그냥 어떤 시설물 같은 거. 그럴 때는 at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on은 어디 위에 딱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칠판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어요? I am on the board. 이게 on이에요. My hand is on my shoulder. on입니다. My pen is on my head. 이게 바로 on이에요. 그에 비해서 in은 정확히 어디 안에 정확한 구역이 있을 때 안을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on은 구별을 합니다. 근데 at과 in이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넓은 의미로 가면 at, 그 확실히 안에 있으면 in이에요. 보통 얘는 시설물일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 하면은 in the airport or at the airport.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그냥 공항이 넓죠? 아니야 공항. 그냥 공항이야. 그래서 at the airport. 얘가 좋습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은 in the building. 파티에. 그럼 파티는 정확한 공간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밖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어디 풀밭에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at the party. 여러분 천안에 오면은 여기 성정동에 축구센터가 있어요. 그럼 축구센터에서 이렇게 막 조깅을 합니다. 축구센터 안에서 그러면은 in the soccer park 또는 football park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야 우리 그냥 축구센터, 축구공원 가자. 그 축구공원이 뭡니까? 시설물이죠. 그럴 때는 at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축구공원에 있어. I am at 서로 알고 있으니까 the football park. 요거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장소예요. 공항에 나를 데려올 수 있니? 너는 공항으로 나를 데려올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데려오다? 이거니까 pick me up 나를 데려오는 거니까 이 사람이 공항에 있죠. 공항에 이 사람을 제가 pick her up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Can you pick me up 공항에? 그렇죠? At the airport 이겁니다. 나는 백화점에 있어. 그냥 백화점이라는 시설물이에요. stay라는 동사로 갈게요. I stay at 여러분 백화점. 여러분이 항상 가는 백화점에는 the department store. 그냥 아무 백화점 하나. stay at a department store. 이렇게 어와 더의 차이점도 같이 알고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들은 내가 문장을 만들 때는 처음에 이런 문법 구조 왜 어가 들어가고 더가 들어가고 차이점을 알면서 외워야지만 효과적으로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너 어디야? 나 백화점 안에 있어. 있다라는 동사 비동사로 갈게요. 그냥 비동사로. 비동사는 여기서 stay란 뜻이에요. 나 백화점 안에 있어. 그렇죠. I am in 내가 우리 서로 알고 있는 백화점에요. The department store. 여기서 왜 더가 맞는지. in 때문에 더가 맞습니다. 서로 백화점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공원에서 만나. 뭐뭐 합시다. Let's meet. 예를 쓰면 돼요. Let's meet. 물론 meet up이라는 동사도 쓰면 되지만 어려우니까 Let's meet. 공원에서 서로 알고 있겠죠? 서로 공원? Let's meet at the park. 물론 공원 안에서 만나면은 Let's meet in the park. 됩니다. 돼. 근데 그냥 공원이라는 그 시설물에서 만나자는 의미니까 Let's meet at the park.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슈퍼마켓에 갈 거야. I will go to 그냥 슈퍼마켓 아무데나 하나 a supermarket. 근데 여러분 슈퍼마켓 항상 보통 가는 데 가죠. 저기 우리 집 앞에 있는 영웅마트 있어요. 영웅들만 가는 데입니다. 항상 가니까 I will go to the supermarket. 좋습니다. 너 어디야? 너 슈퍼마켓인데? 이 얘기를 할 때 보통 시설물에 있다고 얘기해요.
슈퍼마켓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슈퍼마켓이란 시설물에 있다. 그러면은 나 슈퍼마켓에 있어. I am at the supermarket. 이게 맞습니다. 나 슈퍼마켓 안에 정육 코너에 있어. 그렇죠. 그럴 때는 일단 정육 코너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육 코너인지 금이 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I am at the meat section. 어디에? In the supermarket. 여기서는 in이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예요. at, on, in.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그냥 개념만 잡고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갖고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시간 짧은 거, 하루나 이틀 긴 거. 장소는 그런 시설물, 그냥 두루뭉술한 거, 붙어있는 거,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그죠? 나는 소파에 앉아있어. 앉아있는 거, B-I-N-G입니다. 난 소파에 앉아있어. 그렇죠. I'm sitting. 이 그림 보세요. On the sofa. 근데 이렇게 armchair가 달린,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렇게 armchair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 사람처럼. 그럴 때는 I am in the sofa. 얘도 됩니다. 또는 I am sitting in the sofa.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점만 알고 가면 된다. 자, 이 사람을 보니까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상에서 그냥 이 장소에서 하는 거죠. 어디 정확한 구별이 없어요. 그럴 때는 at the desk. 이게 더 좋아요. 그럼 난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다. I'm studying at the desk. 보니까 이 사람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 엄마한테 혼납니다. 너는 왜 책상 위에 있니? 서 있니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Why are you standing on the desk? 이렇게 전치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너 머리에 고양이가 있어. 어떻게 말해요? 그냥 고양이 한 마리 있는 거죠? There is a cat. 어디에? On your head.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는 어제 몇 시에 그녀를 만났니? What time did you meet her yesterday? 나는 어제 그녀를 7시에 만났어. 어렵지 않죠, 과거니까. I met her at 7 yesterday. 저녁 7시면은 7 p.m. yesterday.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생일날 뭐 할 거야? 할 거야니까 What will you do? 이 will이 나올 줄 알아야 돼. 할리코 박드 프로젝트 will. Will Smith. 이런 게 아니라 will이 나올 줄 알아야 돼요. What will you do on your birthday? 생일이니까 on your birthday.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서 in을 쓸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짧아서 at the morning, at the afternoon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얘는 in을 씁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전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 뜨면은 일어나서 농사 짓고 점심 먹고 자고. 그래서 이 하루를 3등분 안에 살았다 해서 이럴 때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요걸 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은 이제 전치사 at, on, in 끝입니다. 끝.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어 공부를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은 이해도 빠르고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와 재밌게 개념부터 천천히 공부합시다. 프랭크쌤 영역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입니다. 감사합니다.